PPT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할 때 고해상도로 저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. PPT를 만들 때 아니면 만들고 나서 이를 JPG 같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활용해야 될 때가 있죠.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그냥 JPG 등으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기에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 문제는 그렇게 저장된 사진의 해상도예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16:9, 4:3의 슬라이드 크기로 두고 작업한 PPT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선명하지 않아요.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옵션 자체에서 세팅을 바꾸는 것인데요. 결론적으로 이것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. 파일, 옵션, 고급 메뉴에 보면 이미지 크기 및 품질, 여기에 기본 대상 출력 설정이라고 해서 96, 150, 220 ppi 값들이 있는데요. ppi는 픽셀 퍼 인치의 약자로 1인치당 픽셀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뜻해요. 즉, 값이 높을수록 더 선명하겠죠. 그런데 실제 이 옵션을 변경하고 저장해보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왼쪽이 96 ppi, 오른쪽이 220 ppi로 저장하는 것인데요. 이미지 압축 안함 의 옵션도 사용해서 각각 JPG 형식으로 저장한 것입니다. 정말 큰 차이 없죠. 두 번째 방법은 레지스트리 값을 편집하는 것인데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윈도우 버튼 그리고 R키를 누른 후 이와 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럼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되는데요. 위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요. 이 경로상에서 15.0 등의 숫자는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의 버전이기에 다를 수 있어요. 15.0은 2013 버전입니다. 여기에서 이런 항목을 선택하고요. 이 항목의 이름을 변경합니다. 이름 변경 후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으로 접근하고요. 값 데이터란에 300을 입력해주세요. 300 dpi가 됩니다. 10진수를 선택하고요. 그 후 파일 끝내기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설정을 변경한 후 동일한 파워포인트 옵션 세팅으로 두고 이미지를 저장해보면 기존에는 1280x720 픽셀에 96 dpi 이미지로 저장됐지만 레지스트리 옵션 추가 후 저장된 이미지는 4000x2250 픽셀에 300 dpi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대를 했음에도 기존보다 더 선명하죠.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레지스트리 편집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요. 사실 이게 그냥 제일 편합니다. 처음 작업하시기 전에 슬라이드 크기 자체를 키워준 후 작업하는 겁니다. 이렇게요. 이건 역시 확대에 비교해봐도 아주 선명하죠. 결론, 가장 현실적이고 찝찝함도 없는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소개한 방법인 슬라이드 크기 자체를 키우고 작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티빈튜브였습니다.